영국의 작곡가 에드워드 엘가는 40살이 넘도록 유명한 자작곡이 없는 무명 작곡가로 쓸쓸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. 어느 날 그는 친구들의 성격과 특징을 곡에 담아 그의 친구들에게 헌정하였는데요. 그 친구 중 한 명이었던 오거스터스 제거는 이 곡을 듣자마자 출판사로 악보를 들고 찾아갔고 결국 전설의 지휘자 한스 리히터까지 이 악보가 전달되어 공연까지 하게 되었고 이 공연을 계기로 엘가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곡가가 되었답니다. 악보와 함께 감상해보세요.